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요번 이제 광우 상사 예. 첫 달 이제 총 이제 매출이랑 뭐 이제 수입 이제 내역이랑 경비 또 지출 내역 아무튼 순수익은 얼마고 여러분들 급여들은 이제 얼마가 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이제 광우몰 이런 거 좀 준비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캐릭터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스타일 조금 뽑아보고 네,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될지 지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붕이 캐릭터랑 이제 커맨더 직코 캐릭터를 이제 그 작가에게 의뢰해서 1차 초안을 한번 뽑아본 상태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진로 두꺼비 그 패러디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그 두꺼비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약간 거북이처럼 조금 수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예. 상태입니다. 커맨더 직코 캐릭터에 레고 스타일 캐릭터를 입힌 초안을 받아서 또 이제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부기 캐릭터를 캐릭터화 시키는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진로를 또 패러디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패러디한 이미지를 한번 편집을 해서 조금 넣어본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랑 뭐 이미지를 좀 편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최선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네. 저도 보고 조금 영성한데 너무 쌈마이스러워. 저 그림 그린 거 아니죠? 너무 쌈마이스러워.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뭐 거북인지 두꺼비인지 뭔가 좀 확실한 뭔가 지부기 캐릭터가 네네. 이렇게 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레고 캐릭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쓰레기고 이거 샤사원 이거 좀 일하는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뭐 바닥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처음에는 좀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런가 보다 해서 조금 그래도 기대하고 있고 이제 좀 이랬는데 영 좀 자꾸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이러네. 걷다가 서부장 예. 아무튼 김 실장이랑 예, 요 샤사원이 일단 한 거는 예, 예. 나한테 바로 못 오게 해. 어.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꼭 직접 봐야겠어? 아니라고 제가 커팅을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니 커팅을 했는데 그러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 예 대표님 그걸 뭐 죄송합니다. 핑계라고 되나? 뭐 그럼 뭐 아니 섭부장 너도 문제야. 뭐 본인이 무능하고 해갖고 이렇게 나한테 올리고 한 거를 뭘 커팅이 안 되니 뭐하니 예 죄송합니다. 뭐 지랄 육갑을 떨고 있어. 에헤이 이거 뭐 괜히 오늘 좀 시작부터 괜히 뭐 눈 한번 썩고 들어가는 거잖아. 예? 우선 지난 한 달간 저희 광우 상사의 수익은 총 크게 별풍 수익 그리고 광고 수익 두 개 총 비용 지출에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사무실 유지 비용과 그간 비품이나 이제 워크샵 에 들어갔던 비용들과 그리고 각종 인건비들을 다 제한 비용 총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별풍 수익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총 별풍 개수는 108만 3,917개로 100만 개를 넘겼습니까? 제가 이제 목표 매출액을 이제 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풍으로만 1억을 넘겼습니다. 와~ 아~ 박수! 그래서 이게 30% 제하고 원천 징수액 제하고 그러고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7,337만 350원입니다. 아, 일단 별풍 수입이 네. 7,300만 원. 다음 광고 수익으로는 실제 계약서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직접 입금이 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총 1,200만 원입니다. 3건. 1,200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네. 적은데 네. 일단은 뭐 분포적으로 보면은 김 실장이 딴 계약 금액이 뭐 한 70%고 섭 부장이 일단 뭐 말은 뭐 뻔질을 했는데 30%밖에 안 되네요. 다음 달에는 최소 3배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 비용 지출액이 지금 1676만 7756원. 샤 사원은 원래 인턴 기간이고 이래서 원래 내가 이제 200만 원 이제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나름 그래도 2차 워크숍 때 좀 고생하고 해서 100만 원 더 얹어서 일단 300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합시다. 잘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출 비용 빼고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순수익이 그래서 별풍선 금액 더하기 광고 수익 그다음 빼기 비용 지출액 해서 6,860만 2,594원. 그래서 이게 15%씩 하니까 섭부장 이제 김실장 이제 차사원 급여가 995만 원. 와. 원천세 심지어 공제한 이후의 금액. 원천세까지 다 공제해서. 네. 알겠어요. 여기서 내가 5만 원씩은 추가해서 1,000만 원씩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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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씩. 초봉 딱 1,000만 원. 와. 이야, 좋아요. 좋아. 우리 직장이네요. 아무튼 우리네 직원들이 여러분들 이제 좀 한 달 내내 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도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직급 이제 투표를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시청자 투표가 30%라 그랬죠? 그리고 이사단이 20%입니다. 20%. 대표 20%. 풍점수 30%. 자, 차상원 얘기하세요. 네,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광우상사에서 영업팀 쪽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는 이제 영업으로 실적을 낸 게 없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광우모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네. 이제 전에 했던 영업보다는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콘티 쪽 업무를 맡게 돼서 그 전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신감 있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진실성이 보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제 한 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이 보였는데 더 보강해서 항상 더 열심히 하는 김지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섭입니다. 예, 전 진짜 광우 상사의 마지막 제 인생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물론 뭐 직책이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초심 변하지 않고 더욱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저 섭이 힘 한 번만 실어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단결! 그러면은 이게 좀 다이렉트로 뭔가 막 상황이 막 재밌게 막 이렇게 가려면은 일단은 우리 이사단 투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이사단 일단 투표부터요. 일단은 어저께 사전 투표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네. 아쉽게도 우리 LA 트라운 이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못해서 어제 미리 사전 투표를 하셨는데 4등 샤오리, 3등 김지우, 2등 차돈, 1등 서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이사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태산 이사님. 샤오리 4등. 3등 김지우. 2등 차돈. 1등 서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가 감사합니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이사님들 계시면은 가볍게 우리 시청자들도 잘 들을 수 있게 한 별풍선 전자녀 이용해서 100개만 쏘시고 자기가 마음에 이제 좀 두고 있는 순위 좀 말씀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것 같네요. 트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트이사 의견의 상조는 우리 강의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사한테 이제 무려 두 표가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섭부장 김실장 차사원 아직까지는 이 구조가 가장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섭 2지우 3돈 4돈 1섭 2 김지우 3차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섭부장 예 대표님
아니 이사단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까? 더 잘하겠습니다. 호호, 아니 어떻게 단 한 명이라도 이게 1등을 섭부장을 안 뽑는 경우가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김 실장 한번 점수 꼴찌부터 몇 점인지 한번 좀 잘 얘기해 보세요. 꼴찌 우선 차사원이 8점입니다. 3등은 차돈, 네, 19점. 19점. 그리고 김지우 21점. 어유 그럼 2점 차이네. 그러면 우리 섭부장은 32점 압도적으로 1등하셨습니다. 가중치인데 왜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4321로 우선 등수별 가중치를 둔 다음에 다 더한 점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100분위로 바꿀까요? 그래도 1등을 얘가 몰표를 받았으면 거진 20점 만점이 나오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럼 전체 총점 80점 중에 32점을 가져가신 건가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전체 점수는 요거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20점 만점에 몇 점씩이냐고 지금 현재 20점 만점이요? 아 그러니까 20%니까 현재 좀 거기서 그러면은 1, 2, 3, 4등마다 20점 만점에 몇 점 이제 이게 딱 될 거 아니야. 8, 6, 4, 2가 맞답니다. 네. 아 20점 만점에 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 1등이 8%고 네. 2등이 6%고 네. 4% 2% 이렇게 뚝뚝뚝 외국인 감독님 그게 살아있네. 그럼 만약에 이사 8명 1등표를 다 가져갔는데도 어? 그러면 이제 4321이 아니라 진짜 아까처럼 5310 이렇게 배분을 해야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확 차이가 나오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1등이 8점 뭐 2등이 6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4321 순위로 말고 5310 이렇게 갈까요? 배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떤 게 맞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거 1등을 전부 몰표 받았는데 2등이랑 뭐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걷다가 야 4등을 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 점수가 그렇게 막 맞고 가고 뭔가 조금 이거는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아 6310? 네 6310으로 가면은 비율이 맞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로 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야지. 1등을 몰표 받았으니까 네. 섭이가 만점 갖고 가는 거고 네네. 20점 중에 12점 가져가게 되는 거고 누가? 섭부장님이요. 20점을 갖고 가야지. 얘는 뭐 또 완벽했잖아. 올 1등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는 이제 딱 그거지. 이제 해서 20% 중에서 너 1등을 다 몰표를 했으니까 20%를 다 갖고 가고 뭔가 그 좀 그렇게 계산법이 있지 않겠어? 점을 갖고 가야지. 수학과의 시간 아닙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힐이. 아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총 점수가 강남산의 구간군이 다 만점 났을 때 100점이 그렇지. 뭐 원래 그렇게 가야지. 형님 그냥 직원들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형님은 아니 고집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좀 맞는 거지. 가중치가 붙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래서 대표님 제발 그냥 계산은 서울대한테 맡기시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맞겠어. 일단 아니 나는 공정하게만 가서 뒷말만 안 나오면은 나는 딱 되는 거지. 이 와중에 아 이제 앞으로 대표님하고 산수는 그냥 궁합이 안 맞는 걸로 그렇게 가시죠. 결국 도돌이표인데 도로마무르인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음이 예. 내 점수는 일단은 나는 미리 여기다 써놓고 딱 이러고 있을게. 예. 그리고 일단 먼저 시청자 투표를 먼저 빨리 들어가. 그런 다음에 투표 진행되는 동안 예. 한 10분 정도 총점수 반영해서 네네. 그렇게 갑시다. 스피드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뚝뚝뚝 테란과과무님 100개 살아있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별풍선 여러분들 이제 풍 점수 바로 들어갑니다. 100개당 1점으로 100개당 1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가겠고요. 세춘이 섭부장 와! 13표 섭부장 차오리 한 표 와! 2,000개! 와, 감사합니다! 섭부장! 아, 감사합니다! 만 엑스 섭부장! 아, 감사합니다! 13표! 아, 감사합니다! 섭부장 또 5표! 섭부장.
지우세표 이렇게 차돈 또 5개요 슬라피마님 100개 살아있네 차갈비 아 감사합니다 넘다 차갈비 아 넘다 20표 아 차돈도 2표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2-3등 차이 또 사운드 아주 치열합니다 이거 몰라요 아 차갈비 2표 차갈비 10표 1등, 4등은 예,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아직 모르죠. 아직 차중지 화이팅! 지우 화이팅! 1500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러면 몰라요. 2등 싸움이 너무 치열한데 아오가 있다고 차돈이! 아 차돈! 여기! 와! 차갈비! 가자 열심히 해 차돈 차돈 또 아우 열표에 똑똑똑 뭐 지우 실장 5표 지우 실장님 화이팅 지우 지우 또 또 5표 감사합니다 야 슬슬 이제 또 김지우 이제 좀 따라잡기 하고 있는데요 차돈아 남자가 친해지야지 차돈표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월급 급여 차이가 부장이 여러분들 총 수익의 17%, 과장이 13%, 대리가 10%, 똑똑똑 SJ 76님 세친! 아! 오늘은 5,000개 살아있네. 어? 와, 대박! 또 5,000개! 와, 대박! 야, 이러면은 또 몰라요, 이러면은 또 변수가. 3,000개 차돈이 아 대박 대박 아 또 마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차돈 30표 자 과연 2등 싸움 어떻게 보면 또 과장이랑 대리랑 좀 이게 입장 차이가 많이 크거든 아 대박 태산이 와 차돈 30표 일단은 여기 또 투표도 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투표 점수가 나왔어요. 아 시청자 민심은 김지우 1042표 46%. 와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가고.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점수가 오히려 여기서 예 투표 결과 그 풍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풍점수가 자 꼴등은 현재 샤오리 12점 우리 3등은 김실장 83점 그리고 차돈 2등으로 256점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예 그리고 이제 섭부장 388점 이렇게 1등 1, 2, 3, 4등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인사 고과도 요 예, 예. 순위로 해서 자 30표를 집어넣고 일단은 빠르게 예 제 점수 20%를 자 공개하자면은요 저는 1등 김지우 2등 섭이 3등 차돈 자 4등이 예 샤오리 자 이제 모든 거는 다 끝났습니다 네. 아하 인사고과가 또 어떻게 시청자 또 민심은 또 김실장 쪽으로 이게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지금 계산 이제 네네. 집계 중이니까 야, 시청자 민심이 김지우 이야 이거는 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민심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1등도 누굴지 몰라 지금 계산이 아 일단은 이제 예,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졌네 하하 자 일단은 4등 사원부터 대리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전체 투표제 3등이겠죠? 3등 대리는 차돈! 차대리 차대리 그러면은 마지막 1등 부장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예!
김지호는 드림이고요. 아, 마루는 석부장, 석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치열했던 게 섭부장이랑 이제 김실장이랑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풍투표에서 밀려가지고 그거가 가장 그게 가중치가 거기서 달렸어요. 풍투표에서만 조금 이게 힘이 왔으면은 그냥 뒤집혀졌을 건데 이거 오늘 아주 치열했는데요. 예? 차 대비. 예. 뭐가 좀 아쉬운 거 아니었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보다 이게 더 쫄리네요. 오늘 아주 쫄리게 이거 노트북. 아이고야. 투표 시스템이 아주 야무져요.